위대한 성결교회 헌정에 의하여 이동철 안수집사님을 보라카이 한인교회 장로로 안수하고 또 최미경 권사님을 보라카이 한인교회 권사님 임직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떡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직업을 주시고 또 봉사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진 자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울시 임직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권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모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대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도 깨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결돌 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소서 주 맨날 만매니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자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일어서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성식교독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라면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필리핀 지방회장으로 계시는 한상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특히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보라카의 한인교회 귀한 장로와 권사의 임직식을 맞이하며 저희가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아버지의 임직을 맡는 장로님 권사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귀한 헌신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특히 이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에서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하여 미국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간 계속되는 세미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 임명받는 귀한 두 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저희도 회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실망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이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이 시간 깨끗이 덜어버리고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골수를 쪼개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이 쪼개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직 순서와 모든 순서를 우리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시간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우리 교회 파송받은 우리 항반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보라카이 한인교회 우리 찬양팀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의 아름다운 찬송 그대 향채 누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널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의 향기로운 기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